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다운 밥상 프로젝트는 내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미각 테스트를 하여 짠맛과 단맛의 강도와 선호도를 체크합니다. 또한 사이다, 커피, 과일 주스 등 다섯 가지 음료의 당 함량을 알아보고 조별로 발표를 한 후 설탕 대신 양파로 천연당을 만들어 당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당뇨가 있는데요.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식생활에 이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저염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오늘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서 직접 저염 식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행복 밥상편으로 오감 만족 병 샐러드 만들기 레시피를 강사의 설명에 따라 조별로 만들어 맛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감 만족 샐러드예요.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진단 설문조사를 해서 식사량, 식사시간, 채식과 육식 등을 체크합니다. 저희가 생활할 때 생각하고 먹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저희 서울시가 4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저염 성인 수업인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은평구 주민들과 함께 실천을 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을 받은 소감 나누기를 팀별로 나름대로 느낀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한 식단과 식습관을 제공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TBS 시민기자 최성일입니다.